어, 드디어 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원하지 않아도 한살더 먹는 그렇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올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어, 헵시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어, 주님의 성도님을 믿습니다. 네, 원치 않아도 오는 이 그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는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날에, 그날에, 또 마지막에 가면서부터 계속 그때, 그때, 그때 반복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그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날일까요? 좋은 날일까요? 뭐, 기쁜 날일까요? 어, 확실한 건이 그때는 어, 심판의 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중간에 핵심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날이 나가면 여호와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 심판 날에 기뻐하며 주게 노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잘안 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에게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좋은 날이 되면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위로한다고 또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황 시도 때도 시에 온 가족이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심판 날이 다가올지라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첫 번째. 어,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볼게요. 그때 또 나오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이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 유다 민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4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1 3 절에 가서도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 계속 거짓된 혀가 없으려면 이 계속 이 입술과 혀에 관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날이 되면 깨끗한 입술을 주시고 이 거짓의 혀를 왜 제거하신다는 말을 자꾸 하시나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다음 14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리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 이런 말씀이 이 14절부터 나오더라고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한 짓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우리 어린 양께 올려드릴 때 더러운 입술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할수 있겠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가장 관리하기가 힘들고 가장 남을 상처 주기 쉬운 게 뭐예요? 우리 입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술을, 우리 입, 입술을 두고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어, 방금 꽉 채운 쓰레기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꽉 채웠으니까 딱 열면 뭐 그냥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뭐 신선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는. 하지만 시간이 되면, 그렇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또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이것을 흔들고 동요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던 오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뒤집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보지 못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이 쓰레기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요동치게 하고 누군가가 흔들어 버리고 뒤집혀 버리면 그렇죠? 누군가 나를 갖다 화나게 하고 뒤집혀요. <laughs> 쓰레기통이 뒤집어지듯이 수많은 오물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게이 입술과 말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도 백사십팔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가장 후회할 때가 언제냐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바로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인 것 같아요. 아, 10년 전 그날 내가 그말 한마디 내 아내에게 안 했으면 지금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번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별뜻 없이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는 게이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 저는 오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에 거짓을 제거하고라는 이 말씀이요 와닿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온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게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차에서 각종 정말 거란 욕과 음담패서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례 가서도 그렇고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 또 내가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내 입술에서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다 보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입술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스라비 수을 갖고 와서 입에다 데워주잖아요. 이사야 육장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즉, 우리는 할수 없으나 우리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거룩치 못한 입술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흘러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어요, 말 말을 이쁘게 어, 하는 거, 또 말을 잘하는 거, 또 말해서. 거짓되고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입이 막 거칠고 입만 열면 그냥 안 좋은 말이 나온다면요 기도하세요. 수술 갔다가 입을 지져 달라고. 깨끗게좀해 달라고. 저입좀 그냥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그 입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입술을 해결해 주시는 거는 우리 성령께서 하셔야 되면 우리는 니다 그럴 때 기쁨의 노래를 하는 우리들이 지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할수 있을까 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날에한 볼게요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계속 그때 그날에 지금 반복이 되는데 이두 번째로 그 그날 그 심판에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바냐서를 가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수치에 관련된 말이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봐도 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뭐 모일지어다라고 뭐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수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갈망하다, 기다리다 라는 이 단어더라고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갈망하고 기다리는 단어가 수치예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가 수치스러운 자라는 말인 거예요. 즉, 이 수치를 모르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모든 자들을 이 수치를 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 멸절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모든 자들 요와를 갈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만약 심판날이 왔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지도 않고 여러분을 변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심판날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치예요. 그게 수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그 법정의 변호인으로 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이 오면, 심판날이 오면 우리는 수치 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그날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하면서 모이라고 수치 당할 자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모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구하고 갈망하지 않는 이 수치의 모습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게왜 매일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반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말감에게 맹세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은과 금을 얼마나 원했는지 너희들이 은과 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것을 갖다 가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이 수치를 당할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것들을 갈망하는 그 이유는요. 너무나 이 현재 의삶 가운데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모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모른 자들아 모여라 모여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지 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바냐 시대를 살펴보면요. 꽤 괜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들이 지금 은과 금을 갈망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성경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분이죠. 8살 때의 왕이 되었고, 역대하를 살펴보면 8살 때의 왕이 되었는데, 16살 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라 역대하 3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요, 그는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의목상과 우상을 빠서 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뿌리고 한 정말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게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16살부터 20살에는 그냥 완전히 종교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이 정도 신앙 있는 자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록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지 모르겠지만 왕만큼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선지자 리더십들만큼은 아무튼 대단한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온 나라가 막 정결케 한다고 막부시고막 빡고 막 그냥 무덤에 뿌리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어, 와, 아, 그래요. 난잘 모르겠지만 꽤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의 삶의 어렵고 그들의 삶의 이복 힘든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는 내 주변 국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2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항상 힘들게 하는 원수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 블레셋이 있었죠. 블레셋은 항상 같은 땅을 놓고 누가 내 땅을 땀 먹나 땅땀 먹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 제던 블레셋이 있고 무엇과 암몬은 정복 이전부터 힘들게 하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고요. 또 아스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 이 시대의 유다를 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나라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선에서 마지막으로 경고받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경고받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그들의 마지막 원수는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대상으로 나오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즉,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바냐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폐악과 우상승배와 더러움과 악함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계신 걸 보면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타락의 모습이 바로 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의 모습, 십일절에 나온 모습이고요. 또 일절에서는 교훈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결국 이들의 어, 타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는 이들은 주변 나라의 정세, 정치적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이곧 멸망을 망하는 이멸 자기를 멸망시키는 대상이 바벨론 같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들이 진짜 멸망할 이유는 바로 이들의 죄, 자기 죄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나에게 생긴 모든 나쁜 일의 원인은 누구 탓? 남 탓이잖아요. 근데 이유 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만 탓해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이웃들만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모든 것이 다내이옆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우리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같은 내 남편, 바벨론 같은 내 아내, 바벨론 같은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우리는 탓을 합니다. 하,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같은 내이 남편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내이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지금 어그러졌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말 너무 잘하는 게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다 보면요, 이웃에 대한 원망과 분노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심판의 대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죽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가 제거될 때 우리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쓸수 있는 것이죠. 내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겨두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어. 가난한 백성 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작년, 가 아,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네요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 올해 1월 첫 주에 어, 들으셨던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 목사님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게임 체인저 1, 넘버 원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 설명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 무슨 말이냐? 밧줄의 끝. 어, 당신이 절박할 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고, 내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조금만 날 도와주시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은 망한 삶이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이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바벨론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했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그 심판의 날에 수치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이게 바로 그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푸쉬해 주면 나갈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나는 totally, 완전히 망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 살아가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세 번째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나를 위해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또 16절에 보면 또 이제 그 날에가 나옵니다. 그 날에 이 심판의 날에 먼저 예루살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찬양을 한 번씩은 불러보셨을 거고 기억하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솔직히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아니, 왜? 왜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솔직히, 나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의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나는 알죠. 방금 전까지도 정말로 못 담을 말을 그냥 이렇게 하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나 자신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 푸시해 주면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삶이 나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이 말이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으신 거 아닙니까? 즉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유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정말 술셀 수도 없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정말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17절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되는데,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추앙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상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17절을 어떻게 했냐면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되는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굉장히 크게 오역을 하긴 했지만요, 참이 뜻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 나를 보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이 모습을 갖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명절이 돼서 너무 좋아서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난 그 수요일 우리 수요일 예배 때그 어, 예배에 관련돼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나온 바티스 선생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진짜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춤을 추고 있을 때그 안에 미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업신역이었다라고 삼월사 6장1 6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안에는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 모습 보면서 없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모습이 마치 정말 더동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모습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막하영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도덕실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당신이 이래야 되나?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야 되는가? 아니, 내가 원하는 거나 좀 들어주지. 왜 쓸데없이 노래하고 춤을 추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라면 내가 먹고 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들을 좀 채워주시지.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직장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나 대신에 좀 갚아주시기나 하시지. 뭘나 때문에 노래를 하고 뭘나 때문에 춤을 추냐고요. 아니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신다는 것을 업신여기고 있는 나 이. 완악한 모습 이비 가게 된이 모습이 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답답한 이 마음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중간에 딱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요, 격렬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에게 목숨을 줄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단어를 할 때는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요. 이 잠잠하다는 말 자체가 침묵하며 바라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뜻이요. 이 16절과 이 17절 사이에서 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16절의 시작은 이 그날에, 이 심판의 날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7절이 나오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주변의 나라들과 예루살렘 너희들이 곧이 심판을 받을 그날이 지금 온 거잖아요. 마치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총알이 날라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이런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이 총알이 빗발치는 이 심판 날의 이 전쟁터와 같은 모습에. 아이가 공포에 떨지 않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아이의 귀를 막고 잠잠하게 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아들이 7월 3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가, 어, 그, 멕시코 분들이 좀 많이 갱들도 살고 이런 동네였어요. 또 7월 4일에 이제 집에 왔는데 그냥 온 동네가 폭죽 터뜨리고 하늘에다 총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갓난아기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애 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큰 소리 때문에 애가 놀라지 않을까 봐 잠잠히 잡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명장 아닙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아빠와 아들이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에 그 아들을 갖다가 숨겨주잖아요. 숨기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잡혀 가면서 이 아이가 놀래고 이 아이가 혹이라도 두려워할까봐 총소리 때문에 놀랄까봐 이 아이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숨어 있는 아이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면서 죽으러 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참잡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판의 이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형벌장으로 끌려가야만 하고 우리는 바로 이 총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의 귀를 막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놀랄까봐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며 참잠이 사랑한다고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놀랄까 봐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스꽝스러운 춤까지 추어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안정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17절에 나오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바냐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숨겨 주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한다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 숨겨 주셨던 이 모습인 것을 지금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 가운데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아이를 귀를 막아 주시고 숨겨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놀래까 봐 노래 불러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만 끝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심판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의 현장에 올라가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너무 기뻐해 주셔서 나를 위해 노래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이 도동실 춤을 추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이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노래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위해 기뻐서 이렇게 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뭐 좋은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잠잠히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음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내 입술에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 찬양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 기쁨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우리가 짚겠는데요. 그때,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입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날에 심판 날에 내가 수치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시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인만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그 날에 다가왔을 때 공포의 현장이기도 하고 정말로 이 힘들 수 있는 그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귀를 막아주시고 내가 놀랄까봐 잠잠히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시며 오히려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레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 어, 이 말씀에 나온 이스완야상 3장 17절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합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망한 거 바벨론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과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결과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살할 수 없는 그런 망한 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어 이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내 길을 막아주시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따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내성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기쁨의 노래를 해주시고 망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이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